마크님을 위해서. 사진 좀 말아. 아 진짜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 진짜로.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. 여기 미국이고요. 8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와. 와. 야 이렇게 뵙네요. 실화입니까? 네. 절로 앉아주시겠어요? 안쪽으로요? 네네네. 어떤 분이 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서 일도 하고 신발을 좋아해서 신발도 사고 와이프한테 욕도 먹는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리고 있는 제키 박선일의 제키 박스라고 합니다. 아, 너무 재밌어요. 사실 채널이 이 텐션이 아, 너무 높으셔가지고 지금 텐션이 많이 죽어가지고 제가 3시간 혼자서 운전하고 와가지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아, 촬영하다 와서 텐션이 좀 죽었지만 뭐 진지한 얘기로 가는 거죠 뭐. 미국에서 어떤 일 하세요? 테크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. 아 유튜브 하신 지는? 벌써 한 3년 넘었습니다. 와 지금 구독자는? 조금 있으면 3만 분 넘어가시겠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나가면 이제 한 5만 바로. 미국이 좀 더 사기 쉽나요? 온라인 확실히 사기 쉬워요. 어. 오프라인도 그렇고 왜냐면 한국은 오프라인 나오는 데가 레어한 제품들 같은 게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나이키 매장도 나오고 뭐 몇 개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스케이트보드 샵들이 로컬마다 네. 많아가지고 네. 거기에 이제 라플러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온라인은 뭐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샌디에고에도 그러면 매장들이 웬만한 건 다 발매해요? 네네네 엊그저께 시카고도 한쪽 오프라인 라플 당첨돼가지고 근데 잘 되진 않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주더라고요. 군복숭 엄청 맛있네요. 와디의 또간집인가요?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스니커 유튜버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. 플래닛도 있고, 제이피박스님도 있고. 미국 넘버원이시네요. 아, 제가 미국 넘버원. 아, 북미 넘버원. 북미 넘버원을 지금 차지하고 계신데, 앞으로도 계속 슈프림 쪽으로만 쭉 가시는 건지. 신발보단 슈프림에 좀 더 주축이. 신발은 와이프도 하도 못 사게 해가지고. 와이프도 일을 하세요? 네, 와이프는 일은 안 하고요. 전업주부. 그럼 어쩌다가 같이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, 미국으로? 아,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학교에 일하러 왔다가요. 취직하고 이제 눌러 앉은 거예요. 근데 그때 결혼하고 같이 왔다가 여기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와이프도 잘 적응하고 계신 거예요? 와이프도 뭐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는 한인분들도 너무 많고 사실 뭐 여기 LA만 봐도 그냥 한국이잖아요. 네, 아빠도 여기 과일사라고 들어오시는 네. 어머님도 계셨고 우리 한국 술집에서 볼 수 있는 되게 한인 커뮤니티 잘 돼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분들이 사는 데는 되게 이물감 없이 잘 지금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맞아요. 신발을 사는 게 좀 더 싸잖아요. 저는 한국에 뭐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게 네. 이런 루트가 없어서 아~ 네, 뭐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 저는 한국은 생각 안 하고 지금 미국에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. 아, BTS가 엄청 크고 그거 한마디면 그냥 티네이저들도 네. 한국에 대해 말 안 해요. 잘. 근데 요즘은 제가 엄청 얘기 많이 했거든요. 요즘 BTS 때문에 먹는 것도 예전에는 한국 음식 먹는 거 좀 꺼려했는데 요즘 다 관심 더 많이 갖고 사실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저도 사실 여기 와서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엄청 나더라고요. 미국의 스니커 트렌드는 어떤 것 같으세요? 뭐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리셀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네. 리셀 문화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뭐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 때문에 리셀 마켓이나 조금 좀 침체돼 있는 한국도 비슷하잖아요. 맞아요. 인기 모델은 뭐예요? 인기 모델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한국은 번화가 나가고 젊은 사람들 많은 데 가면 거의 신는 게 비슷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미국은 확실히 그런 건 좀 덜한데 그래도 범고리가 진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나가면 범고리 눈뽕. 아 멜로즈의 신발샵 갔더니 범고래가 우두루루 있어갖고 근데 지금도 계속 나오잖아요. 여기도 나오면 다 품절이에요?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게 길거리 나오면 다 범고래 신고 다니고 너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. 그거 이외에는 사실 뭐 네 감사합니다. 진필님 오신다고 제가 랍스터 준비했죠. 이거 와디의 또간집인가요?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제가 네. 거기를 뭐하러 3시간이나 운전해서 가냐 올 때도 3시간 갈 때도 3시간 직장 상사냐 뭐 계속 얘기했다가 짜증나가지고 그분이 우리 장인어른다고 아 진짜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 진짜로. 네 진짜로 내가 이 얘기하고 나서 그 아무 말 안 했어. 진짜로 와디님 여기 미국 와서 영상 보면서 오늘 시작했어요. 오늘 데이피 박스 한 주 말. 데이피 박스 반바지를 구독자들이랑 좀 끈끈한 것 같아요. 라이브를 열심히 하고요. 저도 재밌고 잘은 못해도 진짜 시간대를 언제로 해요 라이브를? 토요일 밤 11시요. 미국 시간으로 하면 제가 토요일 아침 6시. 정말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.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. 제가 또 이런 채널에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. 영광이고 안 나갈 수도 LA에 계신 교민 여러분 많은 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JP 박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. 저희는 이제 랍스터 먹으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